국가 하천에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에 국가가 정비하고 공사비도 부담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에 여야는 수해 방지 법안 논의에 부랴부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수해 방지법 가운데 하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국가 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국가의 하천 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하천 배수 영향 구간에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 관리 기금의 용도를 가뭄과 홍수 등 물관리 전반으로 넓히겠습니다. 여야가 수해 방지 법안에 속도를 내면서 이들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부터 법사위원회, 본회의까지 속전속결 처리됐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다만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라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번에 매듭짓지 못한 수해 대응 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